안녕하세요. 호주 엄마입니다. 오늘도 캠핑장에 있었고요. 호주 엄마는 오늘도 여름이지만 분갈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화분이 이제 뿌리가 가득 차거나 다육이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돼서 분갈이를 하긴 했는데요. 요상하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분은 유유공방분 중에 이제 큰 사이즈에 속하는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앉아 있는 아이가 엘리자베스 철화라고 요렇게 쌩얼이 달려 있고요. 요런 모양으로 수영을 갖춰져 있어요. 원래는 요만큼 정도 있었는데 얘가 이만큼이 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분갈이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 웃길 것 같아요. 짜잔. 여기가 앞입니다. 이 화분은. 화분이 앞이에요. 그러면 얘 얼굴이, 이 쌩얼이 이 화분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분갈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어버렸어요. 저는 앞뒤 있는 화분을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얼굴을 붙여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호두 엄마 분갈이 잘 했는데 이렇게 해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얘 쌩얼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지금 쌩얼이 예쁘지 않은데 여기 뒤에 보세요. 또 쌩얼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무르거나 해서 없어져 버리면 요 뒤에 있는 아이가 쌩얼을 대신해서 그 앞을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철화는 성장세가 좋아가지고 화분은 좀 여유롭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잘 커버린 거예요. 이제 저하고 이제 이 아이가 2년, 3년 돼가는데요. 요렇게 아이를 이렇게 여기는 꼬리 여기는 얼굴인데, 이 얼굴을요, 제가 제대로 못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1년 그냥 두려고 합니다. 자꾸 건드리면 다육이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이 아이들도 뿌리를 내릴 때 몸살을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다육이를 자꾸 건드려서 아프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요번에는 실수를 해서 요렇게 심어 주었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아이들은 앞뒤 구분을 잘 해서 요렇게 예쁘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분갈이 또 하나 아이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요거. 화분 딱 멀리서 봐야 예쁘지겠죠? 요렇게 화분 보세요. 요 아이, 요거. 요즘 핫한 아이, 멀로철화입니다. 멀로철화. 저 만져갖고 분이 좀 닦였는데, 물을 잔뜩 먹어서 탱탱해진 아이를 물이 좀이 땡땡해진 입장이 좀 말랑거릴 때까지 풀분해서 좀 기다렸어요. 그래갖고 풀분해 있는 아이를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클 겁니다. 이렇게 잘클 거예요. 그래서 요큰 아이들 가을에 또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로철화나 철화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꾸 보면 이쁜 거 있죠. 자꾸 보면. 그래서 보면 또 이쁘고 보면 또 이쁘고.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에 초보 시절에 철화를 접했을 때는 어머 징그러워 그랬는데 요런 입장이 여기 보세요. 요런 입장들이 아주 미세하게 나서 요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지금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분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희 오복 공방은 이제 제가 지금 흙을 참 오복토를 쓰고 있어요. 오복 흙에 10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어서 흙이 굉장히 좋거든요. 엄마가 막 비벼서 만들어준 흙도 좋지만, 오복토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다육이들을 요렇게 오복토에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이제 저는 분갈이를 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꼭 분갈이를 해줍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분갈이할까 싶지만 저는 이제 분갈이 할때 이름표 뒤에다 날짜를 적어요. 여기 보시면 22년 12월 6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얘는 12월 6일 날 여기다가 분갈이를 한 거예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지금 많이 커갖고 사실 이 아이도 집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창들은요, 공민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창 화분은 대부분 이렇게 입구가 넓고요. 넓고, 이렇게 냉면그릇처럼 커다란 그런 화분을 쓰는데요. 그 화분에 심었을 때 공간이 있는 게 좋은 분갈이 한 겁니다. 지금 산타마리아금 보시면 이 빨간 화분하고 산타마리아금 이 몸체 사이에 이렇게 배수층 그 복토 한개 보이죠?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컸어요. 요 경우에는 요 아이의 성장을 좀더 시키고 싶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 아이는 조금 더큰 아이로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요 뒤에 있는 아이들도 요렇게 보면 요 초록화 지천공방군에 앉아있는 슈퍼 매그넘이라는 요 아이도 지금 화분이 작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화분을 갈아줘야 돼요. 아니면 뿌리라도 정리해갖고 다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앉히면 다육이들이 다져지게 되고요. 이거보다 큰 화분에 앉히면 다육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대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여기 맨 뒷줄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요 아이들이. 요 대품들 말고는 더 크게, 많이 크게는 키울 생각이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흙갈이를 해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아이들이 다져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육이 뿌리를 많이 정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뿌리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 뿌리 받아서 다육이들을 예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육이를 몇 년을 키워보면서 이제 여름에 물음이 발생한 건 저는 요번이 처음인데요. 올해 유달리 무르는 애들이 많은데 다른 농장에서도 무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나만 무르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다른 집들도 다육이들이 많이 물러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무름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깍지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다육이들이 물러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면 다육이들이 좀 물러서 입장을 떨구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름이라는 게 결국은 뿌리에 과습이 걸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혼이 생각할 때 다육이에게 물을 많이 주면 과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육이들 뿌리들이 뿌리에서부터 이제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흙에 심는 게 아니고 화분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분 지금 여기에 환야 피델리오가 앉혀져 있는데 요 아이가 원래는 부여분에 앉아져 있었어요. 요거보다 작은 부여분에 앉혀져 있었는데 이 아이를 흙을 이렇게 떠보니까 배수층만 남고 이 아이가 통째로 떨어졌어요. 흙하고 함께. 그러면 그만큼 뿌리가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흙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뿌리들을 쭉쭉쭉 뻗어서 물을 흡수하고 얘들이 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화분 속에서 이 뿌리가 이제 서클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뻗어나갈 자리를 찾다가 뿌리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뿌리 속에서부터 썩거나 괴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뿌리 때문에 과습에 걸린 것처럼 물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퀸카가 그렇게 뿌리가 꽉 찬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이제 뿌리가 가득 차면 그렇게 얼굴이 미워지는 티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 물음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또 다육이가 물러 환경이 안 좋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출구가 없는 구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다육이가 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육이가 무르잖아요. 그럼 뽑아봅니다. 고기만 똑똑 떼어낼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물르면 일단은 뽑아봐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왜 무르는지, 화분 속에 흙이 뿌리가 가득 찼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봄에 꽃대 뽑을 때 있잖아요. 그 꽃대를 뽑을 때 잘못 뽑았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아이들 창대 같은 경우는 거만둥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물으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싼 아이잖아요. 근데 죽으면 땡인데. 그래서 이 죽이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들, 모든 다육이들을 다 좋아하지만 국민이들 특히 예뻐합니다. 얘네들 옷자람도 심하고 까칠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창보다 여름에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얘네들이. 제가 느낄 때는. 그런데 그래도 이 여름에도 국민이들도 방울복랑 같은 경우, 살구미 임금 같은 경우 입장이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울복랑을 가지만 남겨둔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 아이거든요. 제가 초보 때부터 데리고 키우던 애예요. 근데 벌써 지금 입장 하나 떨어진 게 보이네요. 여름에 얘네들 입장 잘 떨궈요. 그런데 병이 아니고 얘네들 얼굴이 습기를 많이 먹고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입장이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 떨어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가을 되면 새 입장이 예쁘게 돋아날 겁니다. 그리고 국민다육이들 이렇게 지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색깔 많이 안 뺐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늘도 힐링했습니다. 그리고 키핑장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 환풍기를 가운데로 옮기고 나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 등 뒤로 바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키핑 테이블이 여기 있어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밑에 선풍기 보이죠? 선풍기를 거의 안 틀어요. 이 위에 환풍기가 바람이 너무 세요. 그리고 소음도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선풍기 튼 것 같은 정도? 그래서 너무 시원해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제 자리가 29.9도예요. 아까 그럼 30도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0도 넘었어도 그렇게 더운지 몰랐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 습도가 51%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닥에 여기 보세요. 바닥이 지금 젖었죠. 아까 화분 정리하면서 화분 씻었거든요. 저기 싱크대 있는 데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아갖고 여기서 씻었어요. 제 전용 수세미도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저는 여기서 제 화분을 씻었어요. 그래갖고 습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다육이들 지금 잘 지내고 있고 또 올 여름 아마 잘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르는 거에 대해서 뿌리가 가득 차 있다거나 아니면 꽃대 뽑았을 때 거기에 세균이 들어갔다거나 뭐 세균성 무름도 있을 수 있고 또 뿌리가 가득 차서 이 아이들이 뿌리 때문에 과습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육이 잘 살펴보시고요. 또 귀하게 데려온 아이들인 만큼 또 귀한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니까 이제 너무 건조하게 키우시면 깍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물관수도 하시고 또 무릉균도 예방하시고 깍지도 예방하시고 그러면서 다육이들 잘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인형을 한참 만들다가 요즘은 뜸한데요. 예쁜 인형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음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물음균은 딱 어떻다라고 정의된 거는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인지하시고 다육이들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두 엄마는 오늘은 이렇게 여름 분갈이 해도 걱정 없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